안녕하세요. 갓골의 성훈입니다. 야, 이제는 땅벌, 말벌, 토종벌 요 세 종이 말벌 포획기를 찾고 있습니다. 야, 진짜 토종벌 진짜 많이 와요. 거의 전부 다 토종벌입니다. 제 봉장에 있는 토종벌이 이 정도로 설치지는 않거든요. 왜냐면 제 봉장에 있는 토종벌은 지금 제가 사양수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지는 않습니다. 엄청난 양의 토종벌이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. 말벌이 작은 말벌이죠. 작은 흑말벌인데 약 갇혔어요. 이게 이중망이라 그렇습니다. 안쪽에 망이 또 하나 있어요. 8mm 망을 두 겹으로 씌워 놓으니까 이렇게 말벌들이 못 빠져나오고 안에 갇혀 버리는 거죠. 근데 요게 보면 땅벌도 여기 이 사이에 갇혀 있어요. 이중망을 씌우니까 작은 말벌이 도망을 못 간다는 거죠. 와, 굉장히 좀 산만해요. 토종벌이 와서 설탕물을 가져가려고 덤벼드니까 엄청나게 산만합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죠. 토종벌이 거의 대부분이 토종벌입니다. 토종벌이 지금 설탕물을 가지고 가려고 지금 덤벼드는 거죠. 거기에 말벌들, 땅벌. 이 시기가 되면 말벌도 포획기를 찾고 엄청난 양의 토종벌도 이 주위에 있는, 그러니까 토종벌들이 다 모여든다고 보시면 돼요. 토종벌들이 설탕물을 가지고 가려고 엄청나게 모여듭니다. 자, 한동안 장수말벌이 판을 친 포획기예요. 안에 전부 다 토종벌입니다. 지금 안에 돌고 있는 게 전부 다 토종벌이에요. 땅벌이 몇 마리 되고 거의 다 대부분이 토종벌입니다. 요놈들이 한번 건드리고 나면 다시 잘 안 오는데 지금 다시 온다는 건 야들도 바쁘다는 얘기죠. 말벌도 바쁘다는 얘기. 말벌도 마무리 아니라고 바쁘고 토종벌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바쁩니다. 그래서 사양수만 틀어놓으면 토종벌이 양봉을 찝쩍거리는 일이 없어요. 근데 외부 사양을 안 해놓으면 엄청난 양의 토종벌들이 아예 그냥 양봉을 정말 정신없이 괴롭힙니다. 지금은 이제 서리국화, 가을국화도 폈죠. 요거는 지난번에, 뭐야 이건 또. 야, 어떻게 하다 여기 갇혔지?
이 안에 갇힐 일이 없는데 쏠려고. 야 이 새끼야. 장수말벌이 그 사이에서. 자, 이거는 최근에 주워온 토종벌이죠. 야, 이 새끼들 어디 올라왔냐. 아이고, 올라온 게 아니라. 그래도 살아있어서 다행이네. 안 죽고 살아있어. 밑에서 먹을 걸 줬다는 얘기죠. 밑에도 먹을 걸 안 줬으면 얘네들 살 수가 없어요. 프로폴스망이 있어서 밑에서 놈들이 먹을 걸 주니까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아있는 거죠. 야 이씨 그 침을 쏘냐 이씨. 저번에 밤에 열어봤을 때 위에 올라간 놈들인가 봅니다. 나머지는 죽어버렸네. 사향수는 깨끗하게 다 빨아갔고 지금 집을 이만큼 쳤어요. 아직도 야들은 사향수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화분 묻혀갖고 들어갔네. 내려가. 사향수 밀려 들어옵니다. 이곳이 재봉장에서 가장 햇볕이 늦게 들어와요. 가장 추운 곳이고. 지금 이쪽은 남쪽이죠. 이쪽은 남쪽이고 이쪽은 북쪽입니다. 남쪽으로 여기가 딱 중앙 정도 되죠. 거의 대부분 남쪽으로 집을 짓고 있죠. 아따 많이 죽었네. 집을 짓는 거 보면 북쪽은 집을 안 짓어요. 딱 정중앙에 집을 짓고 여기서부터 남쪽 따뜻한 쪽으로 집을 지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. 요거는 원래 제가 밥장을 하나 넣어준 거고 봄 밥장에 지금 사향수를 틀어주니까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. 딱 격리판까지 집을 짓죠. 그래서 요만큼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. 토종벌은 서양종벌통에 키울 때는 경기판 하나만 딱 주면 돼요. 경기판 하나 딱 주고 안에 서양종 소비를 판을 싹 깎아버리고 없애버리고 소초 소비를 싹 없애버리고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서만 산란을 합니다. 계속. 그리고 먹을 거는 밖으로 쟁이기 시작을 하죠. 이 경기판 뒤에 지금 두 장을 더 넣어놨잖아요. 여유장을 두 장 더 넣어놨는데
여기 아니면 여기서 산란을 합니다. 근데 대부분 한 곳에서만 산란을 해요. 그 나머지는 밥만 쟁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토종벌을 들이면 꿀 따먹기는 정말 쉬워요. 다시 사냥수 열어줬더니 사냥수가 다쳤어요. 요놈들은 지금 사냥수가 필요하니까 겨울을 버티기 위해서 얘네들은 사냥수가 필요하죠. 정말 토종벌들 설탕물 진짜 잘 가져가요. 삽시간에 사라져버립니다. 이게 사향수 라인이에요. 사향수 라인인데 야만 금방 한번 채워줬어요. 채워주고 다시 닫았습니다. 왜냐면 나머지는 지금 싹 잠가놨거든요. 서양용 꿀벌의 사향수는 전부 다 잠가놨어요. 안 열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지금 서양용 꿀벌의 사향수를 내부 사향을 열어놔 버리면 손실이 많아집니다. 벌들 손실이 많아지니까 얘네들은 사향수를 안 주고 토종벌은 아직 자네들 집을 짓는 시기죠. 짓는 시기고 이렇게 포획기를 엄청난 양의 토종벌이 지금 드나들고 있다는 건 결국 토종벌은 지금 꿀을 막바지 꿀을 채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또 제 봉장 주변에서 토종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토종벌 키우는 사람들은 토종벌통 밑에 하단에 보면 우리가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문을 만들어 놓잖아요. 그 밑에다 밖으로 다 놓고 설탕물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면 돼요. 공급해 주면 잘 가지고 올라갑니다. 그래서 겨울을 잘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야, 단풍이 약간 들었어요. 이제 요놈은 익었네. 딱 가운데 감이 익었죠? 단풍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. 오늘은 급수기. 이제 급수기 싹 치워야 될 것 같아요. 얘네들도 거의 마무리 된 것 같고 아직까지 화분은 갖고 들어오는데 뭐 별 볼일 없어요.